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지금 오늘 AI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도대체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,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창조적인 것,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. 그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, 그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답하느냐, 그래서 뭐 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순서는 이제 즉흥 연주입니다. 총 7명 연주자가 올라오고요. 그 이제 아까 부용수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또 지금 방금 이제 뭐 발표를 끝내신 김경민 작가님 이제 미디어 아트로 또 붙이시고 해가지고 이 예측 불가능한, 말하자면 사실은 이 연주자분들 지금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.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금 공지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 엔지니어님 잠깐만 음악 틀어주셔서 5분 정도만 브레이크하고 여기 준비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공연은 딱 5명, 6명 할 걸 혼자 다 하고 계세요. 게다가 뭐 사전에 예,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테스트라이더만 이렇게 던져드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뭐 수음부터 시작해서 뭐 밸런스 그 뭐 소리만 나면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막상 해보면 저는 안 들려요. 뭐 커요, 작아요. 이게 또 예술가들의 또 속성이기도 하죠. 그쵸? 예.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맞춰주시는 걸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즉흥 연주는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이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것 텐데 제가 이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포함입니다. 네, 그 지금 그 저희가 추첨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예술가들부터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잠시만요. 네, 세 분 정도가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스크린 연주를 하다가 지금 어디 계시죠? 뽑기통 이쪽에 계십니다. 여기 가운데로 좀 나와봐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게 뭔가 적지 않은 순간에 지금 이제 기철 작가님은 좀 요거 좀 많이 들었다 좀 지겹다 싶으시면 또 한번 통을 돌릴 거예요. 그러면 또한 명의 연주자 또 추첨을 해주겠죠?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명 중에서 먼저 이제 연주를 시작했었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계속 세 명의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이어갑니다. 가다가 이제 다 종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, 그쵸? 그 마지막 세 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될 즈음에 이제 충분히 들었다 싶었을 때 역시 밑에서 사인을 주시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우리 그 7명 연주가 전부 다 붙어서 특훈 연주를 하고 네 시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놀 거예요. 메이저 써도 돼요 원하면 정. 네,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주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밑에 무용수 분들은 지금이다 싶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. 역시 보컬도 마찬가지시고 네. 또 너무 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주도적으로만 끌어가면 또 재미가 없겠죠. 여러분들 얼마나 상생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관객분들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잠시만요. 네, 시작하기 아까 그 나왔던 거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? 네. 그 사실은 333 예술축제가 3.1절 3.1운동의 그 시대정신을 오늘날 예술적으로 좀 풀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333이 3.1절의 3일간 3일대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예요. 그래서 333 예술축제고요. 이제 이 이들스라는 공간은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저희도 처음 이제 해보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비인간이라는 주제로 아까 처음에 유창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3일간 나눠서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즉흥을 준비를 한 것은 그 AI를 우리가 좋은 툴로서 당연히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뭔가 그들과 다른 점은 뭘까? 우리가 음악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건 뭘까? 라고 생각하는
하는 과정에서 이제 즉흥이 아무래도 그 AI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중에 아주 노멀한 평균 값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즉흥은 정말 그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냥 내가 느낌이 동했을 때 하는 뭔가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좀 가장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 사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연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즉흥을 하게 된다는 걸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난장판이 될 거고 그런데 그 난장판을 그냥 또 즐기는 게 우리 축제의 또 그런 뭐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여기는 조금 무용 춤추시는 분들이 쓰시긴 할 건데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서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저희의 그 당황하는 얼굴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것의 그 의미가 더 배가가 될 것 같고요. 그 추첨통 이렇게 다니실 때 내가 이 즉흥 음악을 뭔가 만들고 싶다. 내 손으로 여기 음악에 관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방에 손을 드시고 내가 뽑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33 예술축제 그 민간 후원과 그 개인 자비들을 그리고 이 예술가들은 다 무료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도 3월달쯤 되면 어디 놀러갈 그 일정 잡지 마시고 333 예술축제 언제 하지? 이거 계속 좀 보시면서 돈을 열심히 그 한 달에 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하셔가지고 12월에 12만 원씩 이렇게 저희 후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죄송해요. 그 333 예술축제 3.1절과 그래서 이 비인간 AI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또 의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조금 이렇게 띄워놨는데요. 이게 이제 그 3.1 독립선언서의 일부예요.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가다 거리낄 것이 없다. 세계의 AI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뭔가 대세가 되고 우리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도 그것들을 다 충분히 활용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겁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지닌 자유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유 그리고 풍부한 독창성 이런 것들로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저기 이제 민족을 조금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러한 정신 자체가 이미 그 3.1 독립선언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번 축제를 꾸며봤습니다.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름 크게 하얀데
Thank you.
사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지금 그 서로 미루느라고 마지막 멘트를 네. 그런데 네,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랜 시간 동안 그 여기가 사실은 조금 이제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고 또 얘기를 많이 못 나누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은 술도 모자라신 술은 주문해서 드시면서 조금 더 얘기 나누실 분들은 또 모여서 얘기 나누시고 또 작업에 관해서 궁금한 것, 또 예술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또 물어보시고 자유롭게 조금 더 여행을 즐기시다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